구독과 좋아요,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. 이렇게 오늘도 렉장에 들어가 있는 스텔리 블루 2월 6일날 알집을 물었군요. 오늘은 3월 5일. 한 달이 약간 안 됐죠? 하루 안 됐죠? 그러면 오늘 얘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한테 항상 설명드리는 거, 네, 이거 스티커는 먹이를 안 먹기 때문에 붙여놓은 거고요. 죄송합니다. 네, 뚜껑 위에 지금 얘는 하겐 브리딩 박스고요. 겨울철이라 또 때문에 비닐지 덮어놨고요. 비닐지 덮어놓는 거는 여기서 팁 하나 더 드리면, 환기가 되는 부분은 이쪽이죠. 이쪽 비닐지가 안 덮여있는 부분. 근데 보시면 물그릇 있는 쪽을 덮었어요. 물그릇 있는 쪽을 이렇게 덮어서 환기가 이쪽으로 빠져나가게 습도는 유지되게요. 지금 보시면 개체는 이쪽으로 물그릇 근처로 와있죠. 그전에는 이 밑에 보시면 여기 아래에서 알집을 잡았어요. 알집을 잡았는데 지금은 이쪽으로 나와 있어요. 지금 왜 그러냐면 습도 때문에 얘가 습도가 좀 높은 쪽으로 이동한 거예요. 저번 영상에서 보셨죠? 설명드린 거. 알집은 제대로 잘 잡고 있고요. 얘는 스틸리블루예요. 스틸리블루 준성체. 준성체고요. 알집은 포슬포슬 잘 물고 있네요. 그러면 얘를 알집을 한번 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집 뺏었어요. 오 마이 갓. 굴러. 아이고, 굴러가버렸네. 어미는 신경절적이죠. 오호, 저를 보고 지금 앞다리를 들고 있습니다. 얘네가 생각보다 시력이 좋아요. 시력이 좋아서. 오, 알았어. 그러면 알집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A few moments later. 자, 한번 뜯어볼까요? 알은 상태가 좋은 것 같아요. 얘가 뽀슬뽀슬한 게 느낌 좋아요. 뽀슬뽀슬한 게 제일 좋아요, 느낌이. 뽀슬뽀슬했을 때 알들은 상태가, 얘도 아시겠지만 살짝만 뜯어봅시다. 혹시라도 알이면 또 수술 후 관리를 따로 해줘야 되겠다. 보이나요? 잘 안 보이시죠? 네. 저 안에 비치는 꼬물꼬물이들 림프 보이시죠? 그러면 얘는 어떻게? 림프면 스파가 될 때까지 봉합수술 후 관리를 따로 합니다. 알집 봉합수술 후 관리. 그러면 봉합수술하고 나서 나중에 스파이더링이 될 때 한번 뜯어보면서 영상 이어갈게요. 그러면 다음에 봐요. 안녕. 랩차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너무 멋있어. 어떡하지?